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98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땡깡이란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말로 뇌전증이라는 것을 보겠는데요. 사실 이 땡깡이란 말이 자주 들립니다. 자주 들리는데 최근에 또 제가 몇번 이렇게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아, 이 말을 한번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고 쓰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이 땡깡을 부린다 이것은 쓰면 안 되는 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어떤 말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느냐, 원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물론 제가 가진 일반 사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인터넷 사전에 보면 생떼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생떼를 부린다 할 때, 생떼 이때 생떼의 생은 날 생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사실은 일본 말이에요. 일본에서 온 말인데 이 전간이라는 상당히 어려운 글자죠. 그래서 땡깡 부린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데 일본에서 한자로 전간이다, 전간 이렇게 읽는 거예요. 땡깡으로 발음이. 그리고 이것은 이제 간질병, 그렇죠? 간질병 또는 뭐 말씀드리기 못한다만 진알병, 이것을 뜻하는 말이 땡깡이다. 네. 우리말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걸 쓰니까 내용을 알면 이게 쓰기는 곤란하죠. 특히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서 쓰지 마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억지를 부리거나 생떼를 쓰는 의미로 또는 혹은 아이들이 심하게 투정을 부리는 뜻으로 쓰이는데 써서는 안 되는 말이다. 근데 요즘 물론 방송 정규 방송에서는 잘안 씁니다만 인터넷 또는 유튜브 이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 일부러 알면서도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자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것은 좀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생떼를 부린다거나 억지, 투정, 행패 등 적당한 말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간질이라고 했습니다. 간질, 이렇게 간, 이렇게 쓴다. 이 병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예전에는 이것을 간질이라고 했는데 별로 이렇게 이미지가 사실은 안 좋아서 뇌전증이란 말로 바꿨어요. 간증이라는 게. 뇌는 이제 골을 얘기합니다. 골뇌자다. 저는 이제 번개전자다. 전기 할때 이렇게 되겠죠. 뇌전증이다. 의학 용어로서 경련을 일으키고 전이라는 것 자체가 번개, 경련과 관련이 있겠죠. 경련을 일으키고 의식 장애를 일으키는 발작 증상이 되풀이하여 나타나는 병이다. 유전적인 경우도 있지만 외상이나 뇌종양 따위가 원인이 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어쨌든 예전에는 간질로 쓰던 것을 지금은 뇌전증으로 한 10여 년 전에 고쳤다. 그리고 이것을 나타내는 일본 말이 바로 땡깡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간질 이런 말은 요즘은 뇌전증으로 바뀌었다. 이 우리말로 읽으면 전간이 되는데 일본식으로 읽으면 땡깡이고 우리말에는 이 말은 거의 쓰지 않는다. 물론 한자로 쓰면 다 통하겠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된 낱말로 사전에 올라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땡깡 또는 땡깡 이것은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한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